당시 승객들에게 대피하란 말도 하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빠져나왔던 세월호 선장 기억하실 겁니다. 그 선장, 선원 관련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을 배 안에 내버려 둔 채 속옷 차림으로 혼자 몸을 피하는 남성.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. 대법원은 당시 탈출 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승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.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등, 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,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가운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원 2명은 이미 복역을 마쳤습니다.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.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.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. 구조당국으로서 미흡한 대응을 한 해양경찰청은 사고 34일 만에 전격 해체됐습니다. 세월호 실소유주로 각종 비리에 얽힌 유병헌 전 회장은 사고 두 달쯤 뒤 시신으로 발견돼 수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.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.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만 횡령 등의 혐의로 유 씨 일가 가운데 유일하게 징역 2년을 확정받았을 뿐 프랑스에 있는 섬나 씨는 아직도 송환 소송 중이고 나머지 자녀 2명은 소재 파악도 안 된 상황입니다. SBS 권란입니다.